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죠. 성체성을 대축일 때도 지극히 거룩하신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오늘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부터 보편화됐지만 1856년 비오 9세 교황께서 전례, 즉 교회 전례력에 도입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사제 성화의 날을 예수 성심 대축일에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사제로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 1독서 신명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마음을 주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민족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실은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게 너희들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종살이하던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지키도록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법규와 규정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마음 안에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죠. 오늘 제2독서에서 요한 1서 말씀은 구구절절이 계명과 규율과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성당은요 사랑의 학당입니다. 사랑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정말 새길 수 있겠죠. 사랑은 하느님한테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도 모르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바로 외아들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살게 해줬다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거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실 인간은요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기만 해도 번아웃되고요. 받기만 해도 참 부담스러워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요, 하느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제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형제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받았지만 하느님께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영이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사랑하게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소유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몸은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 바로 영의 마음이 메어 있고 영의 몸이 메어 있는다면 나도 내어주는 마음, 내어주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요 철부지라는 건 뭘까요? 뭐 지혜롭고 뭐 슬기로운 자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철부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는 예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작은 자들, 그리고, 전문 지식이 부족함에도 철부지들은 깨닫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가방끈 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주님 마음을, 주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 점들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철부지들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지혜와 슬기 가진 사람들은 전문 영역에서 자각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철부지들, 우리 작은 자들, 바보들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 자각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자각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아들 외에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다는 거, 인식의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다는 것은요, 오감,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만지고, 접촉이죠? 감각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요. 이성을 통해서는요,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법칙,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오감 감각과 이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분들은 마음으로 알아듣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음으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를 알아듣는 거예요. 맑은 마음을 지닌 자가 하느님을 만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바로 이 맑은 마음을 지닌 자가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체조배는 마음으로 그 신비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안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감적 접촉과 그리고 이성의 개념과 이런 차원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요. 주일마다 9시부터 가톨릭 핵심 교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격주로 마르코 복음과 기도 수업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한 처음에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불었던 것 같고 말씀은 늘 이렇게 전하니까 주일날 교리 끝난 다음에 우리 교우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수업을 계속할게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목요일에 성체조별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감각으로도 또 오감이죠. 그리고 이성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 조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영적 조명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적 자각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말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가 뭘까? 멍에. 이 모습은요. 내 멍에를 메라 했을 때 이 멍에는 물론 그 소가 이렇게 이제 꿇을 때 여기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일하기 위해서 이 마구를 단 것과 같은 건데 여기서 멍에는 바로 오늘 제일 독서에서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내가 나의 마음을 너한테 줄 터이니 바로 계명과 또 규칙과 법규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멍에는 규율과 방침,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는요, 유다이즘에서 멍의 이미지는 지혜와 토라와 연결되어 사용되었지만 바로 집회서 51장 26절에서 보면 현자는 유망한 학생들을 초대해서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의 그 모습은 직접적으로 예수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멍에 이게 뭐 짐승들이 마구를 타는 것처럼요.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마구를 달고 예수와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묶여 있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 하는 그 마음에 묶여 있는 멍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짐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멍에는 편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멍에가 편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멍에가 편하다고 하는 것은 편함과 짐의 가벼움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편안함의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면 편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이함에 대해 거의 고발할 수가 없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짐의 가벼움을 느끼지만 바리사이들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우리한테 씌우잖아요. 성당은요 바리사이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지게 하는 현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제성화의 날 그리고 성림 대축일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편안한 멍에와 짐이 가벼운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